저는 내일 관련된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 자동차의 후드를 열게 되면 엔진이 있는 곳을 살피게 되고 위쪽의 후드 안쪽 면은 잘 살피질 않게 됩니다. 이곳에도 작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작은 부품이 있지만 관리가 소홀한 부품이 있는데요, 바로 고무 재질의 후드 오버슬램 범퍼입니다. 후드를 닫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또 닫혀 있을 때는 후둥의 하중을 지탱하고 후드와 헤드램프, 펜더와의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몰랐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주행 중 보행자와 정면 충돌 를 하게 될 경우 보행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후드의 탄성으로 1차 흡수한 다음 다시 후드 오버슬램 범퍼의 탄성으로 2차 흡수하면서 보행자의 부상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품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 열화되면서 헐거워지고 탄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교체하기가 쉬운 부품이지만 너무 높게 되면 후드가 잘 안 닫히고 잡음의 원인이 되고 또 너무 낮으면 후드가 닫힐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차체에 충격이 발생하고 간격이 생기는 등 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높이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후드 오버슬램 범퍼의 얼라인먼트 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자동차의 부품이지만 생김새를 자세하게 관찰했던 운전자는 별로 없을 거야. 후드 오버슬램 범퍼를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면 원통형 모양이고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완충과 충격에 따른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측면에서 보면 후드에 뚫려 있는 후드 오버슬램 홀에 삽입해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런데 후드 오버슬램 범퍼를 결합할 때 회전수에 따라 후드 오버슬램 홀에 삽입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후드 오버슬램 범퍼의 상부 돌출 길이를 일정한 힘을 받도록 맞추기가 힘들고 후드를 균형 있게 받쳐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지. 현재 이 차도 후드 오버슬램 범퍼의 개수가 4개나 되기 때문에 모두의 높이가 균형 있게 잘 맞춰지지 않게 되면 후드에 단차가 발생하거나 차체에 간섭이 생기면서 주행 중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하지만 방법이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일부 운전자는 대충 단차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맞춘다든지 결합할 때 모두 회전수를 동일하게 해서 결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 맞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후드를 동일한 높이와 압력으로 균형 을 잡을 수 있을까? 우선 오늘은 오래돼 헐거워진 기존의 후드 오버슬램 범퍼를 교체도 할 겸 빼낼 건데 왼쪽 방향으로 돌리면 쉽게 빠지게 돼 있어. 이제 후드 오버슬램 범퍼를 끼울 건데 잠깐 다시 후드 오버슬램 범퍼의 측면을 자세히 보면 중간쯤에 나사산이 막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후드 오버슬램 범퍼를 이곳에 걸려 멈출 때까지 돌려 끼워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4개 모두를 끼워주면 되고 이제 A4 용지 4장을 준비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10cm 정도 폭으로 잘라 4개를 준비하면 되는데 범퍼 길이가 짧을 경우 A4 용지 한 장을 4등분해서 준비하면 되고 잘라낸 A4 용지를 후드를 닫을 때 후드 오버슬램 범퍼가 닿는 아랫부분에 한 장씩 올리고 A4 용지의 끝이 대략 5cm 정도 밖으로 나오게 해서 후드를 닫아주고 다시 튀어나온 A4 용지를 손으로 잡고 당겨보면 되는데 이때 A4 용지가 쉽게 빠져나오면 너무 조여져 헐거운 상태이니까 다시 후드 오버슬램 범퍼를 조금 풀어서 조절을 한 다음 후드를 닫고 A4 용지를 당겼을 때 적당한 힘에 A4 용지가 딸려 나오는 정도가 되면 제대로 조절이 된 것이고 동일한 방법 으로 4개 모드를 맞춰주면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누구나 쉽게 교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주 작은 부품이지만 안락한 운전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의 부품입니다. 혹시 내 차에도 눈여겨보질 않아 수명이 다한 중요한 부품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일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